전라남도가 전남 지역 출신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고 2019년 국고예산 확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생활 속의 정원 문화가 자리매김하도록 민간 정원과 공동체 정원을 관광 자원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600여 개의 도내 뿌리 기업 발전을 위해 뿌리 산업 육성 시책을 펼칩니다. 자연재해와 병해충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전남 곳곳을 누비며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찾아가는 청년희망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화사한 남도의 봄을 즐겨볼 수 있는 전남의 5월 축제 소식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전남 도종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지역 출신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고 2019년 국고예산 확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재영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국회 본관에서 국고 현안 사업과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흑산공항 건설 등 국고지원 건이 39개 사업, 총 사업비 13조 1251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과 정책 지원 건이 11건 등 50건에 대해 협조를 구했습니다. 전남도는 또 목포와 영암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과 주요 국가기관 분원 유치 등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부처 예산안 신청 때부터 국회와 협력하기 위해 예년보다 3개월 빨리 예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전라남도가 생활 속의 정원 문화가 자리매김하도록 민간 정원과 공동체 정원을 관광 자원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영리 목적의 정원을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민간 정원과 공동체 정원을 관광 자원화합니다. 정원의 편의시설 등을 갖추도록 시설비 80%, 최대 8억 원까지 융자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고흥숙섬과 담양 주화경 등 네 곳의 민간 정원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자연재해와 병해충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벼를 비롯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올해 도비 등 700억 원을 확보해 농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8만 4천여 헥타르로 이는 전체 재배 면적의 52%입니다. 이 가운데 가뭄 등으로 1만 400헥타르가 피해를 입어 모두 6,100여 농가에서 242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벼 재해보험은 오는 6월 29일까지 농협에 신청하면 되고 이양 직파가 불가능한 경우 5월 8일까지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뿌리 기술이 융합해 지역 산업이 발전하도록 전라남도가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합니다. 도는 순천과 광양의 연구개발과 공정개선 등 뿌리 기업을 지원하는 전문 특화센터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순천 해룡산단의 소성가공, 표면처리로 특화된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를, 광양 익신산단의 금속가공열처리 지원센터를 세웁니다. 또 율촌산업단지를 뿌리특화산단으로 지정하고 2단계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오는 2021년까지 추진합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입니다. 전남에는 600여 개의 뿌리 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는 뿌리 산업의 신기술과 첨단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8 국제 뿌리 산업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에게 도움을 주는 찾아가는 청년 희망 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남 곳곳을 누비며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청년들이 하나 둘 모여듭니다. 기업 방문에 앞서 전문 강사가 면접 요령 등 현장에서 알아둬야 할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교육을 마치고 청년들은 버스에 오릅니다. 희망을 싣고 달려가는 찾아가는 청년 희망 버스가 시동을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운행하는데 오늘은 영암으로 향합니다.
청년 구직자를 찾는 기업을 미리 신청받아 찾아갑니다.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규모와 시설은 어느 정도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견학이 끝나면 청년 구직자들은 기업 인력 담당자와 면접을 시작합니다. 저희들 회사는 현재 그 인력 구조가 외국인들이 70%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앞으로 계획은 이번 청년 일자리 희망 버스를 통해서 인력이 충분히 충원이 된다라면 내국인 기술자 위주로 해서 앞으로 70%를 채울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기업 소개와 탐방이 동시에 진행돼서 좋았고요. 버스로 이동하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았습니다. 다음 취업 준비생들한테도 참여를 굉장히 권하고 싶습니다. 찾아가는 청년 희망 버스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전라남도의 청년 일자리 시책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청년 희망 버스 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76개 기업에 245명을 취업시켰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운행하는 청년 희망 버스는 보통 30명 정도가 타는데 10명 정도 취업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찾아가는 청년 희망 버스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속적인 구인기업 발굴을 통해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청년 희망 버스는 취업 지원 외에도 진로 상담과 적성에 맞는 직업 찾기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마음에 꼭 맞는 일자리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은 현장에서 바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청년 희망 버스는 청년들의 꿈을 싣고 올해도 전남 곳곳을 힘차게 달립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 전남 곳곳은 봄축제가 관광객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전남의 5월 축제 소식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봄의 여신이 아름다움을 뽐내는 5월. 전남 곳곳에서는 여러 빛깔의 축제가 남도의 봄을 수놓으며 상춘객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한 폭의 그림이 펼쳐지고 저마다 추억을 카메라에 담느라 바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꽃들이 뿜어내는 상큼한 봄 향기로 더욱 싱그럽습니다. 이곳은 봄꽃과 함께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봄꽃축제가 5월 22일까지 펼쳐집니다. 죽향의 고장 담양에서는 대나무 축제가 열립니다. 대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대숲을 걷는 여유를 즐겨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담양 방문의 해를 맞아 대나무 역사 문화 퍼레이드 등 문화 행사가 풍성하게 마련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꽃길을 거닐며 추억의 향기에 흠뻑 취해볼 수 있는 곡성 장미축제가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열립니다. 수천만 송이의 장미가 뿜어내는 향기로운 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녹차 수도 보성에서는 다양한 차를 맛볼 수 있는 보성 다양제가 열립니다. 직접 찻잎을 따고 녹차를 만드는 체험은 물론 쉽게 접할 수 없는 차 예절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전국 최대의 철쭉 군락지인 보성 일림산에서는 철쭉 축제가 열립니다. 일림산 용추계곡 일원에서 산철쭉 제례와 사진 전시회, 고향 장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한평에서는 꽃과 어우러진 나비의 화려한 군무가 관광객을 유혹하는 한평 나비 대축제가 한평 엑스포 공원 등에서 열립니다. 꽃과 나비, 곤충을 소재로 한 체험과 전시, 문화예술 행사가 진행됩니다. 영광에서는 싱그런 찰보리 밭을 배경으로 영광 찰보리 문화축제가, 화순에서는 천불천탑의 이야기를 주제로 화순 운주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이외에도 여수 거북선 축제, 장성 홍길동 축제,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펼쳐집니다. 전라남도는 전라도 방문의 해와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시군의 독특한 향토색을 담은 봄축제를 준비했습니다. 낭만 여행의 시작, 전남의 봄축제장에서 아름다운 추억 한아름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재영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23일 실국장 회의에서 국고 7조 원 시대 개막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전라도 정도 천년에 출범하는 민선 7기에 새천년 번영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6기의 성과와 문제점을 잘 분석하고 국고 7조 원 시대 개막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권한대행은 민선 7기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도정백서를 도민의 시각에서 정리해 자세히 알리고 계속해야 할 사업과 새로 할 사업을 잘 살펴 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에 채택되도록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와 한전, 나주시, 광주광역시는 에너지 관련 30개 기업과 839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지난 26일 한전에서 열린 이 협약식에서 주식회사 건국 등 모두 16개 기업은 402억 원을 투자해 나주산단의 에너지 관련 기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또 주식회사 버텍시스템 등 10개 기업은 혁신도시에 63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원 등 나머지 4개 기업은 광주시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두 30개 기업이 839억 원을 투자하고 새로운 일자리 512개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타이완과 일본의 유람선 관광객 4천여 명이 여수항으로 들어옵니다. 지난 24일에 이어 오는 30일 두 차례에 걸쳐 타이완과 일본에서 출발한 크루즈가 4,100여 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여수 크루즈 부두에 입항합니다. 타이완과 일본 관광객들은 여수 등 전남 지역 관광지를 돌며 다채로운 문화체험을 즐길 예정입니다. 새마을운동 48주년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25일 전남도청 김대중 광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새마을의 날 기념식과 희생과 봉사로 땀 흘려온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표창에 이어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져 회원 간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는 2022년 전국체전이 목포에서 개최됩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6일 임시회를 열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2022년 대회 유치를 신청한 목포시 개최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대한체육회 현장실사단은 지난달 목포를 찾아 목포시의 대회 개최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전국체전 목포 유치는 서남권 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남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권한대행은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장을 방문해 청년들을 격려했습니다. 쪽 염색의 명맥을 잇고 있는 나주 명하해골, 한우를 생산하는 화탑 영농조합을 방문해 사업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을 만나 어려운 점을 묻고 앞으로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남은 79개 사업장에 100여 명의 청년 활동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 최우수상 수상, 행정안전부 청년일자리 대책 대표 사례로 선정돼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보마당입니다. 현실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전남의 미래 발전 전략을 찾기 위한 특별 강좌가 오는 5월 9일 전남 도립도서관 다목적 강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강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고용 변화와 핵심 인재 양성 등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전남 출신의 천재 동요 작가 목일신 선생을 기리는 제9회 목일신 동요제와 동시대회가 오는 5월 12일 고흥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동요 부르기 대회와 동시짓기 대회, 문화체험 행사 등이 펼쳐집니다. 모터스포츠와 록음악이 결합한 음악축제 2018 모터뮤직페스타가 오는 5월 5일과 6일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립니다. 월드스타 싸이를 비롯해 빅뱅 승리, 국내 최정상급 뮤지션이 참여해 화려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보마당이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봄 여행 주간입니다. 여행 주간을 맞아 전남의 관광 명소에서 할인 행사가 풍성하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함께 매력적인 전남에서 봄 여행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